주도 섹터 공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확실히 주도력을 가진 쪽에서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전략 고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지수가 이만큼 올라올 1등 공신 반도체 그렇죠. 이런 생각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좀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인가요? 지금 시점에서 분위기 일단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눌림목 과정에서 주가 움직임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과거에 제가 주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바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국내 증시가 뭐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계된 매매가 좀 타 국가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시 출발 자체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상향 형태의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전력기기,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호실적. 호실적 플러스 수출입니다. 관련한 섹터의 전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 수출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최근 주가가 반영이 되는 흐름에서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 섹터로의 공략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의 시장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많이 오른 쪽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특히 이 숫자, 수출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표가 견조하게 나온다면 일단 오케이다. 그렇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규모 측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수출을 하는 그 섹터는 어디일까요? 반도체인가요? 당연하죠.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7개월 연속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해 5월 대비 올해 5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물론 지난해 5월이 수출 최저점의 상황이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았었죠. 올해 수출,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지난해 5월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죠.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반도체를 공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인데 과연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략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의 의문점일 겁니다. 제가 그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몇 달 연속으로 이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네네. 잘 아시겠지만 업황 이 사이클을 보면서 가장 먼저 갈죠. 그리고 그다음에 순환매, 신기술 여러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그렇죠.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하나 주도력을 가질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은 필요할 자리인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데 좀 무겁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제하고요. 그 이외의 소부장 내에서 지금까지는 소부장 내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AI와 연결된 장비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 컸습니다. 반도체의 소부장은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순환의 흐름들을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강한 소부장 내에서의 그 핵심적인 그 주력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2021년 이게 언제였을까요? 일본과 무역 분쟁,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국내 네. 국산화한다라는 내용으로 소재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아, 그렇군요. 네, 이때 한솔 케미칼이 뭐 주가 한 5배, 6배씩 네. 올라갔었고 동진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한 7배 정도 주가 상승을 했고 소재 섹터에 있는 종목들 21년도에 굉장히 주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이나 장비들 안 갔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네. 장비주들이 강했어요. 레이크 머트리스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4, 5배씩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3년도로 넘어와서 23년도 후반부터 올해까지 소부장, 장비주들, AI와 결합된 장비주들이 주가가 강했거든요. 네. 항상 소부장의 흐름은 연결고리에 있어서 순환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고리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최근까지 장비가, 소재, 부품, 장비가 한 번씩의 순환매를 거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장비가 이제 어느 정도의 고점 부근에서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소재로 넘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아, 다시 가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이클 생각하시면 기판 가면 끝 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이클이 가나 했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군요. 리사이클링 되는 흐름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그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세 소재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D램이나 낸드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0, 30%씩 네. 올라왔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D램, 낸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격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최초의 그 진행하는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이 최근에서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앞서 낸드 가격이나 D램 가격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요.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우리가 이걸 양수 겸장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거양득.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치가 훨씬 늘어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소재단에서 어떤 키워드를 안고 있는 쪽을 보시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반도체가 간다라고 하면 그 반도체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으로 대표님은 보세요? 영업이익입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상황 내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좀 더 강하죠. 네. 이유는 당연하게 하이닉스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영업이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20% 중반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0% 중반대입니다. 당연히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최근에 장비주들, AI와 결합된 장비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것이 장비주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갔어요. 최근에는 20% 중반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영업이익률이 타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재주에서의 영업이익률 또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 초중반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목을 선정하실 때 어떠한 섹터가 정해졌다. 그럼 그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을 때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레거시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요즘 중국 키워드 많이 보면서 그렇죠. 개선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모멘텀이 눈에 보이는 쪽은 이건 또 별도의 아이디어인가요? 턴 어라운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형태로서의 접근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그 흐름을 포함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동종업 내에서 강한 종목들이 주가 오히려 강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종목 선정 내에서의 흐름을 잡을 때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세팅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네. 그 섹터 구분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는 어느 섹터일까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소재가 높나요? 아, 그게 아니고 미용기기 섹터가 전체 다 놓고 봤을 네, 때 네. 영업이익률이 맞아요. 40% 이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력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그리고 우월적 지위가 높다라는 현상이겠죠. 그쪽 기기가 수출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반도체보다 오늘 그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최근까지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쉬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구간이라,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이번 주 상황과 다음 주 상황을 내다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소부장이 오히려 공략 지점으로서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소재 기업 쪽에서 실적 회복,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그것도 궁금해요. 평균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준에 부합하는 종목 하나 픽해 주셔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김민재 앵커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해서 탑다운 방식입니다. 기관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전체 업종을 선택을 하고요. 업종 내에서 순환하는 쭉 줄여가면서 그렇죠. 줄여가면서 종목으로 압축해 나가는 방법인데 우리 애청하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종목을 한번 잡아가신다고 한다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소재단에서의 솔브랜입니다.
대표님, 근데 이 종목이 제가 보고 온 게 맞다면 네.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이고 신고가 영역 아닙니까? 제가 이제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기관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그 멘트가 있습니다. 멘트가 아니고 이제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고점에 매수하라는 것은 그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완전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하는 거고요. 신고가를 나타낼 때 매수를 하는 거고요. 저점에 매도하라는 것은 이 종목이 추세상으로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점에 손절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최근 거래일 5일 동안 상승하고 뭐 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에서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이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할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브랜에 대한 네. 얘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죠. 네. 이미 기사화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다시 재언급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이걸 기다리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2만 3천 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32만 원 전후 가격이 최근에서의 고점 부근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렇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등락의 인중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32만 원 전후로 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접근 포인트에서의 가격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가격은 37만 원. 저기 앞에 21년도에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재주의 랠리가 보였던 그때.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37만 원 역사적 고점을 뚫는다면? 뚫는 것을 확인해 받아야 됐지만 그 지점까지는 충분하게 상승률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서 37만 원까지 홀딩, 바이앤 홀딩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7만 원 전후까지 일단 간지를 보고 네. 그때 대표님과 초대를 해서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빠르게 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살짝 남아서요. 이 종목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첫 네. 시간에 네. 첫 만남에서 주셨던 종목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KB금융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금융주 어려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융주 물음표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삼양식품 봐도 그렇고 요즘은 그 선입견 많이 그렇죠? 버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거든요. 금융주 한 번도 매매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일본의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미쓰비스은행이 2배 반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KB금융으로 등치시켜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5만 원에 출발해서 12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 그래서 목표 지점을 한 1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좀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유동성도 확보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8만 원 넘어섰죠. 우리가 그때 공략했을 때 7만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하게 지금도 관심권에 두고 바라봐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은 버리고 너무 무거워, 너무 고점이야 말고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도 섹터 공략법까지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와 함께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